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철강의 꽃으로 불리는 자동차 강판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기가스틸이라는 초강도 강판 공장을 준공하고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은 첨단 철강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철강 제품 가운데 공정도 가장 복잡합니다. 하지만 생산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 때문에 전 세계 제철소마다 강판 생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지난 2006년부터 첫 자동차 강판 생산에 들어가 이번에 7번째 강판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공장에서 생산되는 강판은 기가스틸. 기가스틸은 1.5기가급 아연도금 강판으로 1제곱밀리미터 면적당 100kg 이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강판입니다. 일반 알루미늄 강판보다 3배 이상 강도가 높고 성형성도 우수해 가벼우면서 강한 자동차 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체 연비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가벼우면서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차량 충돌 사고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초강력한 고강도강이 되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기가스틸 개발과 공장 설계를 모두 독자 기술로 이뤄내 투자 비용 절감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전 세계 강판 시장 수요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가스틸 자동차 외판, 가전제품, 고내식 강판 등 월드 프리미엄 도금 제품을 전 세계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가스틸 공장에서 연간 생산할 강판은 50만 톤. 자동차 강판이 국내 철강 업계의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초강도 강판 생산으로 글로벌 강판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